도계종이 종조 도의국사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지루 스님은 종조의 가르침을 이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대종사의 원정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이 공선사를 찾아 월운 스님의 삼과 가르침을 추모했습니다. 국제불교 참여연대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인류 행복 구현과 세계 공동 문제 해결에 연대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특위가 대구시의회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시청을 찾아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존치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특위는 자문위 폐지를 강행할 경우 규탄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범불교적 대응도 이어간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동조사선의 초조인 조계종조 도의국사 달해가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천년의 과거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의 천년을 준비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당나라로 고법의 길을 떠난 도의국사. 홍주 개원사에서 서당지장 선사를 칭견하고 달마선법을 듣고는 화련대오 했습니다. 귀국 후 설악산 진전사에서 40년간 주석하다 제자인 억섬윤거 선사에게 전법하고 원적에 들었습니다. 이후 국사의 선법은 보조채징 선사에게 전해졌으며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시원이 됐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위원 스님들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집행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조 도의국사 달해를 봉행했습니다. 중앙종의 의장 주경 스님은 행장 소개를 통해 백장회의 선사가 강서 선맥이 송두리째 동국승에게로 귀속됐다고 찬탄한 도의국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조께서 설하신 도노선 법문은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는 중요한 이치를 알려주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또한 달해를 맞이해 지난 천년의 과거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의 천년을 준비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중생들이 평화와 행복을 나누는 정토 세계를 이루도록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천년의 과거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의 천년을 준비하며 세우는 데 정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교 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이 땅의 전등에 당간지주를 세우시고 도비 번창하고 법계가 윤택하도록 하셨다며 이 모두가 국사께서 전등을 통해 베푸신 법익이며 공덕이라고 찬탄했습니다. 국사께서는 오교를 초월하여 최상승인 조계의 시민법을 서당 조사로부터 부촉 받으셨으니 이는 불조의 명주를 취하심이며 소림의 밀지와 열애의 시민을 이 땅에 전하신 것입니다. 달의 참석자들은 불조의 시민을 받들어 깨달음의 길을 열어준 조계종조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봉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내일 오전 11시 봉선사에서 엄수됩니다. 중 같지만 중도 아니고 속인 같지만 속인도 아닌 헛소리하는 늙은이 월운 영가. 한없이 스스로를 내려놓은 임종계를 남기고 후련히 떠난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청풍루는 대강백 월운 대종사가 법문을 설하고 토론하며 대중과 호흡한 숨결이 고스란히 남은 곳입니다. 국화꽃 향기와 함께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사부대중의 발걸음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해인사 강원에서 동문 수확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청풍루를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두운 밤하늘에 만월이 떠있다. 수그러움 없이 하늘에 떠있는 만월이 내 품에 안긴다는 만장으로 월운 스님의 원적을 배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학들은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부처님의 말씀인 우리 불법에 대한 그 경전이 올바르게 잘 전달이 돼서 앞으로의 우리 불법 중흥에 있어서의 호학들을 길러내는데 큰 그런 본보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봉운사 회주 자승 스님과 상월결사 대중도 함께 조문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스님의 마지막 길에 예를 표하고 장례위원장 초격 스님에게 위로를 전하며 오른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추모했습니다. 역경의 대원력으로 부처님 법을 누구나 쉽게 접하게 하셨으니 대중을 위한 지극한 대종사의 심성이 경전 곳곳에 화엄의 향기로 피어오릅니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 조계종 전 원로의장 세민 대종사, 해인사 주지 해일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스님,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 등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른 아침 봉선사 다경실에서는 문도제자 스님들이 월운대종사의 법구를 이운하고 생전 월운대종사가 남긴 임종계도 문도회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중 같지만 중도 아니고 속인 같지만 속인도 아닌 헛소리하는 늙은이 월운 영가. 스님이 생전 직접 써내려간 임종계에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대중 교화를 위해 애썼던 가르침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나는 그냥 머리 텅 빈 번외방상이 완벽하게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다만 나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네요. 월운당 해룡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은 내일 오전 11시 봉선사에서 엄수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국제 참여 불교 연대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인류 행복 구현과 세계 공통 문제 해결에 연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정토회를 통해 한국 불교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국제 참여 불교 연대 스님들이 7박 8일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제참여불교연대 INF 소속 스님과 불교활동가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류행복 구현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좀 침체된 면이 없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의 평화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교가 다시 한번 조명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있다고 봅니다. 국제참여불교연대는 1989년 태국 아잔 슐락 박사와 지식인, 사회활동가 등이 공동 설립된 단체로 아시아, 유럽, 북미 등 25개국 개인과 단체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사회적 행동과 불교 실천을 통합하는 참여불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참여불교연대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불교 활동가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불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NGO들 또 초대가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초대가 자기 나라 사람들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미팅해서 정토의 일부 사회 파트 한 절반,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불교 소개 한 절반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토회는 2013년부터 전 세계 불교 활동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국과 방글라데시, 중국 등 9개국 스님과 불교 활동가 19명을 초청해 정토의 문경 수련원과 봉암사, 운문사, 불국사 등을 순례했습니다. 국제참여불교연대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 실천을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강화 보문사와 전국 비구니회 등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핵심 종책 사업 천년을 세우다에 어제도 동참이 잇따랐습니다.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보문사는 우리나라 서쪽을 대표하는 관음성지로 경주 남산 열암곡 마해 부처님을 바로 세우면 보문사와 양대 산맥이 돼 불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선조 스님은 가람수호를 열심히 하고 종단의 보탬이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국비구니회와 전국비구니회 원로회도 2천만 원과 4,600만 원을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각각 전달했습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봉각스님은 작은 정성이나마 비구니회와 비구니 원로회가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창원 성주사 주지 법안스님과 신도들도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2천만 원과 승려복지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특별위원회가 이번에는 대구시를 방문해 위원회 존치 입장을 전했습니다.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대구시 의회를 항의 방문한 지 나흘 만에 이번에는 대구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장 성강 스님과 위원 은광 스님 등이 어제 대구시청 김종환 행정부시장을 만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존치 필요성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이걸 또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시 당국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왜 나는 그 폐기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일방만 생각하고 뭐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계는 전혀 배제되고 어느 특정 세력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특위는 자문위가 폐지될 경우 시립합창단 등 공공단체의 특정 종교 편향 활동을 예방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지고 종교 갈등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며 자문위원회 존치와 대구시 종교중립 의무 강화 방안을 대구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폐지로 가놓고 다른 것들을 보완하겠다. 기만 행위죠. 김종환 행정부시장은 불교계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근본적인 대응에는 미온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강화를 좀 하고 뭐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그 교육한 내용 중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 생기면 우리가 강력한 뭐 징계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특위는 대구시가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를 강행한다면 규탄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범불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경기민요 전승자들이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유파 부정과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꽹과리와 북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오는 22일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 관련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경기민요 전승자들이 회의 장소인 국립고궁박물관 앞에 모였습니다. 전승자들은 악기와 피켓을 들고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유파를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했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용역보고서가 유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미리 전제하고 작성된 잘못된 보고서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6개월과 이은주 유파의 전승 계보도 바꾸어서 기재하고 유파를 인정해야 한다는 다른 학자의 주장은 전혀 참조하지 않는 등 확증 편함을 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무자비하게 작성했다. 이은주 선생 유파의 전승 교육사인 김장순 명창은 BTN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청이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등급인 이수자는 지금도 유파별로 선발하면서 보유자 선정 과정에서는 유파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는 겁니다. 전주에 있는 무형유산원에서 그 이수자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수자들도 유파대로 뽑고 있어요. 이춘 선생님 유파, 이은주 선생님 유파, 묵교 선생님 유파대로 따로따로 날짜를 정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의미가 뭘까요? 유파가 있다고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불러서 하는 거예요.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화재 위원으로 참석해 선정 과정을 주도하고
문화재청 역시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르며 전승자들의 면담 요청까지 거부하는 데에도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22일 날 돌아오는 22일 날 목요일 날 이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 이제 판결문을 낸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제보를 듣기에는 이미 판결이 나 있다라는 지금 그렇게 억울한 보도가 들리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단 한 순간이라도 이 시간을 정말 흘려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인 명창은 문화재의 맥이 끊길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상황에 국악협회 등 관계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기민요 전승자 측은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한대로 보유자가 선정될 경우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옥천암이 음악회를 열고 수국사도 월초스님의 중창 정신을 기리며 음악회를 열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참 4부대중은 이르게 찾아온 더위를 신나는 공연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옥천암 경내가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옥천암이 지난 17일 음악회를 열고 지금의 일상을 잊게 해준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소리꾼 이소영 씨의 진도 씻김 구슬로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의 무대를 진행한 데 이어 BTN 라디오 러브랜즈 DJ 박시환과 금빛 트롯돌 성리, 육중환 밴드 등이 무대에 올라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흥겨운 무대의 관객들도 흥을 감추지 않고 춤과 노래를 함께하며 경내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시간이 있는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누군가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했기에 저희 후손들은 이렇게 오늘 음악회란 것으로서 그분들의 넋을 달래고 또한 마음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누군가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은 한국 경제와 우리가 살림살이가 이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수국사에서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수국사는 앞서 봉선사 중흥조이자 수국사를 중창한 월초 거연대종사 89주기 달해제를 봉행하고 1900년대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 월초 스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적비를 경내로 이훈해 제막하고 음악회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예, 오늘은 예, 더욱 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수국사 중창주이신 월초 거연 스님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월초 거연 스님 대종사 스님이 아니었다면은 이 수국사가 없었겠죠. 다시 한번 우리 월초 거연 대종사님의 기일을 맞아서 월초 스님께서 아마 우리 요 대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회 수국사 나눔의 노래 음악회는 경내 미륵전 앞마당에서 열렸으며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각계 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수국사 합창단의 한글 칠정례와 청년 대학생들로 구성된 상월 청년 합창단의 뮤지컬 공연이 사부대중과 지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한편 수국사는 은평 구민 장학재단에 600만 원, 구산동 주민센터에 4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도 실천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전국에서 포교 원력을 펼치고 있는 월명사 주지 월명스님이 천혜의 섬 제주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월명 스님이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삶을 담은 책 제주도의 혼을 출간하고 제주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민족의 성산 한라산과 어머니의 품과 같은 제주의 오름, 억압과 약탈받던 아픔의 역사 속에서 고유의 문화를 만들고 지켜온 제주.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삶의 혼을 담은 월명 스님의 저서 제주대의 혼 출판 기념회가 지난 18일 제주 선호텔에서 저자 월명 스님과 서울 남산 월명사 신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그 도시가 되려면 도시답게 행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도시답게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문화로 세계를 알리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우리가 문화나 역사나 자연과 이런 걸 사람을 알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삼다도 제주의 자연과 탐라국 시대부터 사삼 항쟁으로 이어진 역사 등 스님은 제주의 참모습을 책 안에 담아냈습니다. 현장을 찾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들도 제주를 위한 스님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더 깊게 보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앞으로 제주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좋은 채찍질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제주의 속살, 제주의 과거, 또 이 땅을 일궈온 제주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주대의 혼을 쓰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제주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 진성과 이정 등 문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된 제주도의 혼 출판 기념회. 월명 스님은 제주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대구와 부산 등 전국 각지와 오사카 출판 기념회를 통해 한국과 세계에 제주의 참모습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가입니다. 춘천 보타사가 지난 18일 개근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보타사는 서울 봉원사 전주지 운봉스님을 증명법사로 대웅전과 지장전 등 각 전각에 모신 부처님을 개금 점안하고 온누리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주지 진철스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신도들의 격려 속에 개금불사를 원만 회향하게 돼 감사하다며 마음속 불성의 씨앗을 싹틔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보타사는 매년 어르신 효잔치와 반찬 봉사, 명절 자비 나눔 등 이웃을 위한 봉사와 효, 실천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 같지만 중도 아니고 속인 같지만 속인도 아닌 헛소리하는 늙은이 월운 영가.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춘 스님의 인종계는 짧지만 긴 여운을 줍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